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여러분들 은퇴 준비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불안해만 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니겠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무작정 자격증 공부를 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가 두렵고 무섭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늦었다, 지금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에 그냥 손 놓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가 두렵다면 반드시 시작해야 할 세 가지, 그중 첫 번째, 딴짓 말고 연금에 집중하라.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노후를 위해 똘똘한 꼬마 빌딩을 사서 건물주가 되었네, 오피스텔을 구입했네, 상가를 구입했다는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넘어 노후가 불안해 입안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아직도 살고 있는 아파트의 대출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부동산 투자는 언감생심이고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음은 급한데 남들 하는 것처럼 투자할 목돈은 없으니 이거 이러다가 은퇴 후에 나만 혼자 빈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길한 예감이 확 밀려옵니다. 맞습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직장을 나선 뒤 불과 몇 년 뒤면 노후 빈곤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렇다고 오랜 준비를 통해서 건물주가 되고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주인이 된 친구들과 똑같이 되고자 하면 무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우리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온 에너지와 자원을 연금에 집중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 맞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거죠.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서 생활 규모에 맞게 매월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니 뭐니 하고 싶은 것들은 연금 3층 석탑을 다 쌓은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를 필요 없습니다. 일단 연금을 통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하자고요. 그러면 됩니다. 은퇴 이후가 두렵다면 반드시 시작해야 할 세 가지 중 두 번째, 자신의 일자리는 자신이 만든다. 은퇴 이후 재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씀은 익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눈이 가는 게 자격증 공부죠. 뚜렷한 계획이 있다면 자격증 공부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계획도 없이 자격증이 있으면 좋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매달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격증 하나 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보다 두 개가 있으면 취업하는데 더 유리하겠지 하는 믿음으로 또 공부를 합니다. 취업을 하려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에 뭔가 매달릴 것이 필요해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은퇴 이후 내 일자리는 내 직업은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당찬 계획을 품어보시길 권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면서 남은 반평생을 보내고 싶은지, 자신의 잠자고 있는 재능을 깨워서 경쟁력을 갖추고 은퇴 이후에는 그것으로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특기는 은퇴 이후 경쟁력이 되고 남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은퇴까지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재능과 특기를 프로페셔널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열과 성의를 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단계별로 수준이 올라가면서 지금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지평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기회가 하나하나 찾아오게 됩니다. 전 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이 나죠. 그게 말처럼 쉽겠어? 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재취업은 뭐 말처럼 쉽습니까? 은퇴 이후가 두렵다면 반드시 시작해야 할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공부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고 돈이 인격인 세상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이런 세상이 제대로 된 세상인지, 돈에 미쳐 돌아가는 투자판 같은 세상인지 여기서 논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논해봤자 아무것도 바뀔 것도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세태를 알고 이용해서 생존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우리가 일하는 대신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공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금융자본주의가 굴러가는 원리를 알고 이용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시자고요. 최소한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는 진리는 은퇴 준비할 때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크게 벌어보겠다든지, 갚을 능력을 넘어서는 빚을 내서 투자 아닌 투기를 하다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은퇴 이후가 두렵고 겁이 난다면 반드시 지금 시작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일자리는 내가 만든다는 당찬 계획으로 자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철저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점점 세상은 각자 도생을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에 집중하면 비참한 노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도 벌고 말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 안락하고 윤택한 생활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